자, 핑크색. 핑크색 보여줘야지. 핑크색. 핑크색으로 하트를 만들어 볼게요. 엄마 파이까지. 파리? 아니. 파이. 봐봐, 진짜? 파이 같네. 그랑땡이가. 이거 봐. 이건 무슨 파이예요? 핑크 빨기 파이예요. 빨기 파이예요. 네,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 엄청 맛있겠는데? 또 뭐 만들어 볼까? 엄마 이거 하트 맞물어줘. 하트? 응. 자,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네. 하트는 일단 동그랗게 만들고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바, 해탕이도 하냐? 엉덩이 아이고, 꾹 눌러야 돼. 손을 눌러주세요. 꾹. 자, 여기서 이제 하트 모양이 되려면 동그란 게두 개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리고 하트는 밑에는 뾰족해요. 밑에는 쑥! 하트 모양이 나온 것 같아. 자, 하트! 엄마, 이 안에? 응, 줘봐. 응, 그 다음에는. 자, 일단 하트. 엄마, 이 보라색. 엄마, 이거. 이번에는 보라색, 퍼플. 엄마, 강아지 만들어봐요. 강아지를 만들어 볼게요. 어따, 이 강아지 귀여워. 보라색이 영어로 뭐라고? 퍼플. 옳지, 퍼플. 퍼플. 자, 보라색도 쪼물쪼물쪼물. 쪼물쪼물쪼물. 조금에서 뚝! 떼어. 이것도 동글동글. 엄마. 자, 이거는 강아지 머리를 만들 거예요. 아, 됐네. 강아지 머리. 강아지 머리도 이렇게 생겼다? 응. 강아지 머리. 엄마. 이렇게 생기고. 응. 자, 강아지가 귀가 있지. 응. 귀는 동글동글동글. 꼭. 귀. 동글동글동글. 꼭. 귀. 강아지 얼굴. 응, 이거야. 자, 핑크색으로 조금만 떼서 눈 만들어 볼까? 응. 핑크색으로. 엄마, 이 보라색도. 보라색도 같이. 어? 보라색 그거 뭐 할 거예요? 긴. 커. 커? 응, 커, 마무리. 눈이 짝짝이야. 눈이 이쪽은 큰데, 이쪽은 작아. 짝짝이야. 자. 엄마 코예요, 코. 엄마 코 있어. 코? 응. 강아지 코 있어요. 코가 어떻게 생겼지, 강아지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응. 내가 엄마 하야가 동그라미 만들었어요. 강아지 코. 엄마 몸. 몸. 뚝. 강아지 몸은 조금 길쭉하게 만들 거예요. 길쭉하게, 네모나게. 엄마 후원은 긴 데잖아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 머리가 너무 무거워요. 어떡하지?
앞으로 좀 나와. 자, 그리고 다리. 다리를 만들어야지. 다리는 길어요. 길어요? 응. 다리는 길어. 동글동글동글. 강아지의 다리는 몇 개가 있죠? 강아지 다리는 두 개인가? 앞다리, 뒷다리? 네 개! 네 개! 맞아. 강아지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자, 다리 하나. 다리가 엄청 두껍고 커. 몸만 해. 자, 강아지 둘, 앞다리 둘. 자, 뒷다리. 그리고 뭐가 허전한데? 꼬리! 아, 맞아. 강아지 꼬리가 없어. 엄마 꼬리는 이렇게 길어요. 꼬리는 엄청 길어요? 응. 자. 강아지 꼬리 완성. 자, 강아지 멍멍 멍멍. 엄마 이거 봐요. 당근이에요. 자, 핑크색은 하트. 보라색은 강아지. 엄청 잘 맞는 것 같아. 그치? 응. 엄마 머리. 엄마 머리는 털이로 해줘요. 아, 머리카락이에요? 응. 강아지 머리카락? 우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우와, 머리에 똥 쌌어. 아니야, 엄마 똥이 아니야, 머리. 와, 엄청 멋있다. 이거 봐, 그치? 응. 엄청 멋있는데? 강아지 이름이는 컵. 얘는 이름이는 매미. 아, 강아지 이름이 매미야? 레디. 레디? 응. 레디? 응, 레디야. 멍멍, 안녕, 난 레디야. 얜, 이거는 뭐, 이거 보자. 우와. 빠지. 귀엽지? 멋있고 귀여운데? 예쁜 공인형? 응. 공은 만들기 쉬운데? 그냥 동글동글동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귀는 이렇게 이렇게 홍 이렇게 귀엽게 하고 코는 홍구하고 이렇게 생겼다야. 공에 코가 있다고? 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제 그냥 동글동글 하면 돼요? 응. 홍구아카 홍구아케 동그랗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엄마 홍구아미 밥 먹는 거 싫어. 싫어? 엄마 홍구아미 어려워. 어려워. 잡아봐. 놓고. 동그랗게. 아직 야와요. 동그랗게. 엄마 이양 엄마 혼자 어디 한다 봐요. 이렇게 하면 눈사람이에요? 네. 우와, 눈사람. 엄마 눈사람 만들고 싶어요. 눈사람 만들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눈사람. 엄마. 응? 이거는 엄마 고양이 만들고 싶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고양이를 만들어봐요. 네. 자, 아, 두 사람 내려가.
조금 붙여줘야 돼요. 자, 고양이는 머리가 작아. 자, 이렇게. 강아지랑 비슷한데, 고양이는 조금 더 동그란 것 같아. 맞아. 좀 더 동그란 얼굴에다가 귀는 뾰족해요. 맞아. 세모 모양의 귀예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어요. 맞아.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어요. 왜 쥐를 잡아먹을까? 쥐가 맛있나? 한지가 한자를 갖고 와서 하나 더 쥐를 먹은다 봐요. 화가 나서 먹는 거예요? 네. 엄마 생각엔 고양이가 심심한 거야. 그래서 쥐를 막 갖고 노는 것 같아. 맞아. 고양이 엄마 피자 같아. 피자 같아. 이거 봐. 주황색깔 피자는 이상한데. 자, 이렇게 하고 다른 색이 필요한데. 얘 모자 하나 쓰면 안 될까? 고양이의 눈, 코, 입이 없어. 눈, 코, 입? 봐봐. 고양이 눈은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우리 아따이 우리 고양이 봤잖아. 우리 하쳤고. 맞아. 우리 동네는 고양이가 엄청 많아. 그치? 그리고 꼬리 다친 애들이 또 유독 많아. 맞아. 자동차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가? 그런가 봐. 자, 코는 세모 모양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네. 고양이는 수염이 있어, 수염이. 수염을 살려야 돼. 강아지는 수염은 안 그려도 고양이는 꼭 수염을 그려야 돼. 엄마, 고양이는 이렇게 이렇게 수염이잖아요. 엄마, 고양이 마무리하고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고양이 수염. 응? 엄마, 고양이 마무리 전에 이렇게 피자 같이 막 이렇게 묵통묵통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왜요? 동그라미 만들기 전에. 동그라미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수염. 윙. 엄마, 이용 생겼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수염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고양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엄마. 맞아요. 그 다음에 고양이 몸을 만들어 볼게요. 고양이 몸은 좀 길쭉하게 만들까? 응. 아, 근데 길쭉하게 만들면은 몸을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머리가 너무 크게 만들었어. 머리가 너무 커. 자, 고양이 얼굴 붙이고. 홍고양이 밥 먹는 거 너무 어려워요. 동그라미는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게 동그라미예요. 자, 고양이는 쉬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양으로 할 거야. 엎드린 거? 응. 엎드려 몽이 안 하잖아요. 고양이는 누워서 쉬는 걸 좋아해. 막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 내가 알던 고양이는 그랬어. 고양이는 우유야 한정이야 좋아하잖아요, 엄마. 맞아. 고양이는 우유도 좋아하고 냉동도 좋아해요. 자, 고양이. 와, 고양이 같지?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 같지 않아? 고양이 같은데? 엄마. 와, 강아지 봐. 이렇게 됐어. 꼭 붙어야 돼요. 꼭 붙어야 돼요. 네. 자, 엄마 다리 하나 없잖아요. 뒷다리는 숨었어요. 숨었어요? 알았어. 만들게요. 네.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엄마 나무 같아요. 안 크죠요. 이게 뭐예요? 다리인데요? 다리예요? 네. 다리는 이미 두 개가 있어요. 꼬리 할게요. 이쁜데? 어? 얘 머리 또 왜 이래? 얘 머리 또 왜 이래? 머리가 너무 무거워. 머리가 너무 무거워. 그치. 자, 우리는 노란색으로 만들어보자, 노란색. 엄마 오이, 엄마 햇니, 엄마 햇니가 시 지우다고 후회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쥐가 싫은 건 아닌데. 아니, 쥐 쉬운 거. 야, 봐봐. 머리를 동그랗게 한 다음에, 이 앞에를 꾹! 꾹! 눌러주면, 오리바리. 이거, 안전부도, 이거. 멋있는 모자. 멋있는 모자. 자. 안타워지겠다. 우리의 눈을 만들어봐요. 모든 애들이 눈이 다 동그래요. 왜냐면 왜요? 엄마가 동그란 눈밖에 못 만들어요. 엄마 보안대 한 번만 줘요. 네. 우리 몸을 만들어요. 우리 몸의 생명은 동그란 몸이지만 꼬리! 우리는 꼬리가 중요해. 왜 파이는 없어요? 우리는 팔이 없는데? 우리는 새잖아. 자. 잠깐만. 꼬리! 엄마 모자도. 엄마. 꼬리. 엄마 모자도. 모자? 응. 모자는 궁금하게 느꼈다고. 우리 모자. 엄마 얘 이거는 한다친이에요. 엄마가 아이하고 하야가 엄마할게. 엄마 나 배고파요. 해줘.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 줘. 알겠어. 엄마가 한다치기 맘으로 줄까? 네, 감자튀김 좋아요. 부야가 너무 착하구나. 카이는 와카이가 두지 마야 돼. 네, 엄마 그게 뭐예요? 응? 뭐 만드는 거예요? 감자튀김이야. 감자튀김이라고요? 네. 그게 감자튀김이 맞아요? 네, 응. 감자튀김은 무한대잖아. 아.